저희는 어저께 너무 늦게 자가지고 조식 먹으러 가야 되는데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 호텔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잃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뺑뺑 돌다가 겨우 도착했습니다.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스카이팜이네. 지금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유모차가 너무 피인가? 도넛도 있고 빵이 있습니다. 똑같네.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지 않아요. 오늘 오사카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저희 자리가 열이 너무 많이 받는 자리라서 덥긴 해요. 근데 좋아요. 오늘 탄수화물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끝난 것 같습니다. 써니도 다이어트가 끝난 것 같아요. 나 콜라 많이 안 먹어서 어제 많이 먹었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는 뭐 바 형태인데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나왔어요? 거의 36,000원. 오, 두 사람이 36,000원? 왜냐면 아크로 플러스랑 50% 할인이 있어요. 저희 아크로 플러스로 50% 할인 있더라고요. 오사카 남바역에서 구베로 가려고 합니다. 구베에는 신사도 있고 고기도 유명하고 카페 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바쁠 것 같아요. 저희는 한신 전철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믿다. 그냥 그런거에 누가 계시지? 한시? 그거 휴지판만 잘 보고 가면 된다고. 아, 그러면 한시 서브에 저기 주말이랑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말 아니겠지? 오늘 일요일 아니야? 맞아. 저기 25분에 급행 열차가 고백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한시 전철 타는 거 엄청 간단해요. 그냥 길 따라서 쭉 오면은 한신 전철이 왔습니다. 이건 한국 전철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전철을 탔습니다. 집에 가는 중에 갑자기 내렸습니다. 써니가 갑자기 배 아프다 해가지고 급하게 내려왔는데 여기 아무리 봐도 화장실 없을 것 같은데? 화장실도 어디서 찾으려고. 요즘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봐도 화장실 없는데?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여기는 무슨 고베 야쿠장 같은데. 아, 저 화장실 꽤 있네. 주인공 왔습니다. 아, 뭐 찍었어? 진상. 배 아파가지고 갑자기 전 지하철에서 뛰쳐나가겠다고 지금. 아유. 한신 열차가 언제 올지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야겠네. 들어줘야 돼. 웬 고생입니까? 고베 산노미야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어딨어? 아, 에스컬레이터인데 엘리베이터 찾아야 돼. 너무 힘들어. 유모차 때문에.
와, 사람 많네. 저희가 지금 고베에 와서 일주 갈까요? 그래서 저희 먼저 신사부터 가려고 합니다. 신사를 갔다가 카페촌으로 가는 걸로. 여기서 몇 분 걸려요? 7분? 아, 7분인데 반 정도 왔어. 이게 지금 신사에 왔습니다. 뭐야 이게? 여기 신사가 사람과 사람의 연인을, 그러니까 인연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신사라고 합니다. 몰랐네. 이거 이상한데? 나 못 본 거야? 자기도 나도 못 봤어. 그렇지. 내려가야 되나? 이제 얘는 여기 했는데. 자. 이게 유모차가 있으니까 와 힘들어요. 근데 유모차 없으면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소원 비는 건가? 아, 메인이 저기네. 여기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줄을 왜 서지? 날씨가 지금 낮이라서 그런지 더 덥습니다. 34도라고 합니다. 지금 문준이도 지금 선풍기 바람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카페에 가는 곳이고, 제가 찾은 곳인데, 여기가 고베 카페라고 하는데 카페 거리입니다. 뭔가 이쁘긴 하네요. 아, 이시무라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가정집처럼 생겼고. 얼굴 빨개진 것 같아. 더워가지고 오늘 날씨가 30도 넘고 있습니다. 어제 봐봐.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 오래된 카페라 가지고 멋있네. 밥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밥 먹이고 있습니다. 메뉴가 뭐 있어? 밥 먹? 디저트?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스 커피고, 이건 정체모를 케이크 두 개 시켰습니다. 저희는 커피 마시고 지금 스타벅스 고베점? 네, 고베인데 고베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키타노 이진 간점. 여기가 한 3분 거리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 좀 이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와, 이거 오르막길입니다. 얘 유모차 끌고 간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스타벅스 고베점 이쪽 왔는데 지금 9월 30일 날 리오픈한다고 합니다. 뭐 공사하나 봐. 9월 30일 날 리오픈이니까 한참 멀었네. 스타벅스 이렇게 문이 닫았어. 대창 덮밥 먹으러. 근데 키오스크인데. 괜찮게 뭐지? 뭐 키오스크인데 이게 들어왔으면 싫어하네. 엄청 좁아? 좁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와, 근데 날씨 좋으니까 사진도 잘 나오고 영상도 잘 나오고. 네, 애기가 있어가지고 커피숍 가도 빨리 먹고 나와야 돼요. 와, 진상. 얘가 보기보다 얌전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깔이 있어요, 성깔이. 유준이가 지금 컨디션이 또 안 좋아서 난리 치고 있는데 들으시죠? 덮밥 먹으라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멀어.
자리가 협소하면 먹기가 힘들어서 지금 제발 키오스크 계산이라서 네. 협소할 것 같아. 아 여긴데 차에 맞네. 돼지고추장 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가서 주문해야 돼요. 어긴이 와 밥 먹는데 뒤지는 줄. 와 갑자기 애가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기저귀를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 협소해가지고 아 겨우 갈았습니다. 덮밥 먹고 지금은 컵라면으로 걸은다나? 애가 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스타벅스 고베 컵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저 호빵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철은 한신 전철역 향해 가고 있고 힘들어. 힘들다는 말만 한 몇 번째야. 15시 38분 고속 후 코베 3번 라인으로 갑니다. 여기 있다. 아 진짜 유모차는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돼요. 이쪽에서 타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하버랜드 호빵맨 보러 왔습니다. 봅시다. 슈슈슈슈. 하버랜드. 저 하버랜드라고 써 있다. 오, 호빵맨. 이쪽 가면 호빵맨 있나 봐요. 고베 하버랜드. 다행히 지하철 여기에서 하버랜드까지 쭉 오는 지하 상가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안 덥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요. 뭐 주말이라 사람이 많지. 아까 들어간 곳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다른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키즈카페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어딨노? 아 사람 진짜 많다. 애들도 많고 이쪽으로 건너면 바로 하버랜드라고 합니다. 아, 더워. 여기야.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 와, 문재인이 지금 자고 있고. 이게 좌측 통행이냐, 우측 통행이냐. 여기가 하버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저 뭐였지? 몰라, 아무튼. 여기가 호빵맨. 호빵맨 뮤지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1층이 기념품 샵 같은 데인데 오 호빵맨 오 온전히 호빵맨 사주러 왔습니다. 이쁘네 귀엽네. 와 애기들 진짜 많아. 아, 목말라. 저기에 쉐이크 같은 거 있어요.
이건 뭐야? 헤어스타일용인데? 호빵맨처럼 잘라주나? 왜 호빵맨처럼 잘라줘? 여기 팝콘 통이 28,000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28,000원. 와, 비싸. 이거 뭐 은준이한테 딱 뭔가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핑크, 핑크. 다 핑크, 핑크 하면 돼. 이거 가방. 가방 이뻐요. 가방 여기 이쁜 거 많네. 차라리 실용적인 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뭐야? 아, 열쇠고리 같은 거. 이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골라서 붙여달라고 하면은 미싱으로 박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지 의아했거든요. 이게 근데 박아주는 거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기 보면 30분에서 40분 써있죠. 저는 이렇게 골랐습니다. 골라서 이렇게 주문서를 넣고 30분에서 40분 기다리고. 아, 이게 일본어 하는 것도 이쁜데. 이거 얼마? 30. 은준아, 여기 은준이에서 호빵맨 왔어. 호빵맨 테마파크에 왔어. 근데 은준이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 가방 샀습니다. 아이고, 가방. 커스텀이에요. 준. 준. 아야, 지금 정말 예쁘다. 여기 봐요. 엄청 예쁘죠? 저거 탈래? 아, 그럴까? 얘 이름 뭐였냐? 저는 이거 한번 타보려고 왔어요. 이게 한 사람당 800엔인데 지금 은준이가 돈 안 맞네. 은준이 돈을 안 맞네. 이가 또 오. 에어컨도 나오고 엄청 좋아요.